그 적들이 적들이 지금 20만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적지대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들이 집중된 산간지대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대부대로부터 지대로 빠지는 것이 가장 이런 적합한 이런 그 투쟁 방법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당시 우리 혁명군이 대부대 선해 작전에 의해서 많은 타격을 받은 이 적들은 다시 말해서 노조의 토벌사령부지요. 그렇죠. 이 토벌사령부는 산간지대에 더 많은 병력을 집중했습니다. 통화에서도 병력을 데려오고 장도 병력을 데려오고 이래서 이 산간지대를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쥐면서 어떻게 형세를 전환시키가 이것이 당시 우리 앞에 제기된 아주 중요한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분산 활동으로 넘어가셔서 서부대에 대한 이런 그 적들에 대한 그 타격전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당시 이 노조의 토벌사령부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산간지대에다가서는 그 기본부대를 집결했죠. 집결한 겁니다. 예. 그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각하신 게 이들이 이렇게 산간지대에다 기본부대를 집결한 이상 집단불악이나 주요한 성진에는 성시? 예, 성시에는 자위단이나 경찰 나부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대로서 적이 배후를 교란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구상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사전투랑 양서구전투랑 그렇게 해서 적이 그 배후를 들이닥쳐왔죠. 네. 이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소부대 활동이 우리 얘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래서 1940년 올해 그 이제 구상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상과 시험 단계를 거치셔서 바로 여기서 역사적인 그 소화를 발령해서 이것을 그 1940년대 전반기 통일혁명투쟁의 중요한 전략적 노선을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회고록에 이야기하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소활발용 회의 이후부터 우리는 소부대 활동에 들어갔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5월부터 시작해서 전반기 전반기에 우리는 이런 시험적 단계를 거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하게 그 회의에서 제시하신 노선들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 회의에서는 조국 광복이 대사변을 맞이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혁명이 종추역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을 그 역량을 보존 축적하고 그들을 앞으로 조국 광복을 맞이할 이런 그 훌륭한 역량으로 또 광복 이후 조선을 새로운 조선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역량으로 키울 때에 대해서 지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전에 있어서는 이전의 대부대 선해 작전이 이런 그 전술을 버리고 대부대를 소부대로 나눠서 활동하는 이러한 전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지휘관들을 유능한, 말하자면 한 등급 이상 더 높은 직무를 감당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군사 일꾼으로 키울 때에 대한 이런 문제도 토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수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회의 참가자들에게 그 앞으로 조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이 있는가 하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죠. 대답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조국이 광복되면 나가서 동무들이 새 조국을 자신 있게 건설할 수 있는가 하니까 또 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40년 8월 들러간에 열린 이 소활발령 회의는 바로
1931년 12월이 열린 명월교회. 네, 12월 명월교회죠. 네, 36년 2월 남어도회의.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혁명회에서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런 회의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옳습니다. 예. 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 이제 대부대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한다면 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호박을 쥐고 이제 돼지굴로 들어오는 것과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능한 군사 지휘관은 형세를 잘 분석하고 상황에 네. 따라서 그 전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죠. 네. 바로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군사적인 천재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전족제에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니까 60여 년 전 그날 바로 이 소활발령 기슭에서 조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이런 강령적인 노선을 제시하시던 수령님의 그 위대한 영상 또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막 예. 그대로 이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예. 예. 강력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와 파시오탄압으로 인해서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엄혹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했지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길을 취향이 밝혀준 역사적인 소활발령회의. 정녕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했어도 언제나 우리 민의 꼭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의 땅 소활발령은 공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백두산 전출위인의 불멸의 그 업적 천만년 길이 길이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